정다경 씨 어떻게 보셨어요? 또 초대 미스트롯을 함께한 정다경 씨는 초대 미스트롯으로서 정말 또 아름다운 그 춤선으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네네. 저 힘든 무용을 전주에 저렇게 많이 하고서 노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초대 미스트롯에 정말 진수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다경 진짜 아름다웠어. 최고야. 자, 2대 미스트롯은 어떻게 보셨는지. 초대 미스트롯이 다르긴 하네요. 네. 정말 너무 아름다웠고 저 턴을 지금 몇 바퀴를 돈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고 저 같으면 넘어질 것 같은데 똑바로 서서 고음까지 그치. 완벽하게. 그치.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쁘다. 예쁘다 하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참 예쁘고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네. 3대 미스트롯은 어떻게 보셨는지 유진이 형 어떻게 봤어요? 저도 춤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어서 한국무용도 해보고 싶고 뭔가 그런 흥미를 조금 돋게 한 무대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게 봤습니다. 한국무용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구나. 네, 맞아요. 네. 와, 이게 예술이라는 거는 한두 끝도 없구나. 한편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네네. 네. 아, 꽃이더라고요. 네, 그냥 아, 꽃이었어요? 아, 그거 아니고. 아니요, 먹는 꽃이 말고요, 꽃! 네, 아니에요? 뭐 대화의 흥미를 잃었네요.